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치료는 내일부터 세미나가 시작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결혼했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네. 그래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내리세요. 앞으로 할 거예요 하시는 분. 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 의식을 어디서 거행하죠? 교회에서. 정말 그러실 거죠? 네. 자, 교회에서 결혼 의식을 하는데 처음에 주례 보시는 목사님이 딱 나왔으세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입장을 하게 될까요? 신랑이. 신랑은 어떻게 입장을 하지요? 조용히 혼자 입장을 해요. 자, 그러고 나면 누구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 신부는 어떻게 입장을 하지요? 아, 네. 자, 보통 그 아버님이 신부를 안내,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려하고 하얗게 단장을 아름다운 신부가 보통 아버님의 안내를 받아서 입장을 해서 신랑에게로 인계해 주면 혼인의식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왜 그 신부는 아버지와 함께 혹은 아버지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다른 남자 어른들과 함께 입장을 해야 할까요? 그동안 그 신부의 보호자 되셨던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혼인의식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공중 혼인 의식을 상징적으로 해서 만든 의식이에요. 자, 이 마지막 공중 혼인 의식,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의식을 가만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주례자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미 좌정하셨어요. 신랑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조용히 입장을 완료하셨어요. 자, 이제 누구 입장이 남았을까요? 신부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는 누굴까요? 네, 성경에 의하면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이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조직이 되어 있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 우주교회, 즉 구원받은 전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우주교회를 가장 작은 단위로 축소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명,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자신 있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시작.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신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계신데 그때 보호자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해 주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sanctification, 성결케 하다,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신랑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나면 하늘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부 입장과 함께 성령의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혼인의식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신혼방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신혼살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가장 근접하게 그림자처럼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째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섭리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시작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기도하시겠어요.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어깨에 있는 힘을 빼시고 가장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로
하나님을 불러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여기 지금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가슴속에 조용히 불러드리세요. 스스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표시로 하죠. 창세기 2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묵상을 해보기로 하지요. 창세기 2장 18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돈문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 자, 이때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물론 아담이지요. 자, 아담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자, 그런데 완벽한 모습의 아담이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지 못하다고요. 왜요? 독처하니까. 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할까요? 외로워요. 아,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아, 결혼 서서히 준비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사람이 외롭다는 것은 참 좋지 못해요. 얼마나 외로운 게 안 좋으냐면 죄인들만 모아놓은 감방에서도 가장 큰 형벌은 뭐예요? 독방이에요. 그만큼 외로운 것이 좋지 않는 거예요. 한번 아담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아담이 눈을 떴어요. 아, 예쁜 꽃이 폈겠지요? 와, 예쁜 꽃이 폈네. 향기 좀 맡아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맛있는 열매가 맺혔어요. 와, 이거 참 맛있다. 이거 좀 먹어봐. 누구한테 그것을 나누어 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완벽한 곳에서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지 못하다고요. 저는 전세계를 다니면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중국에도 여러 차례 갔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남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몽골, 중국, 제 책이 몽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일본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고 필리핀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며칠에 갔을 때 북경에서 아주 감동적인 집회를 하게 됐어요. 중국 북경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중국 한족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부지런한 백성들이에요. 집회를 몇 시부터 시작하냐면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강사인 저를 몇 시에 데려다 놓냐면 6시에 데려다 놔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다 놓을까 하고 가보는데 사람이 와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그 앞에 인도자는 80세의 노 장로님들이세요. 근데 한족들은 아멘 단어를 못해요.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아먼, 아먼. 정말 물결치듯이 아먼, 아먼. 그 어마어마한 회중들이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이 거대한 땅덩어리, 어마어마한 인구, 그리고 신중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앞장선다면 세계 선교는 시간 문제겠다. 그런데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지도상에서 한번 보세요. 인구도 비교도 안 되는 숫자, 거기다가 분단된 조국, 이 연약한 백성들인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맡겨주셨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격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한국 사람을 먼저 뽑아내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족들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신중해서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얼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나눠줄지도 몰라요. 거기는 책이 참 비싸고 귀해요. 제가 책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한 분에게 그걸 드리지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쭉 돌아가시면서 읽기를 기대하는데 이분이 얼른 감추세요. 책을 받자마자. 아, 좀 나눠 읽었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이렇게 넌지시 제안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 한 권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거로서 내가 잘 간직을 해야 된다고 딱 감춰버리세요. 그런데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정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뭐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이것 좀 봐. 여기 좀 가서 먹어보자. 여기 좀 가보자. 이것 좀 해보자. 참 나누기를 좋아하는 정이 많은 백성이구나. 혹시 오늘도 이 교회에 우리 교회 놀라운 교회야.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권해서 함께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뱃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아마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돕는 배필. 자, 뭘 만드셨다고요? 돕는 배필. 누구를 만드신 거죠? 여자를, 최초의 여성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여성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자, 우리 여성들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하고 확인 좀 해드리세요. 시작. 당신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여성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네. 뭐가 좀 모자라던 뜻일까?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일까? 시편 기자는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자, 누가 나를 돕는다고요? 여호와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 그러면 누가 더 여유있고 성숙할까요? 짐작해서 미리 와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남성을 재료를 뭘로 쓰셨어요? 흙으로. 여성은요? 뼈로. 어떤 재료가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돕는 배필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묵상해보죠. 창세기 2장 19절. 자, 창세기 2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어떡하라고요? 이름을 지어줘라. 왜요?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이끌어오시고 이름을 지어주라 하시는 명령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캐나다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여자를 만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라 그러면 의견 충돌이 생겨서 절대로 결정을 못할 거예요. 미국에 계신 어떤 집사님은 여자를 만들고 나면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할 일을 남겨놓으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미리 다 할 일을 다 시켜놓고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먼저 일을 시키셨대요. 어떤 대답이 좀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정답을 뒤로 미루고 자, 이 명령을 받은 아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그 당시 아담이 게으르고 미련한 아담이었다면, 하나님, 뭐 저한테 그런 일을 새삼스럽게 시키세요. 생각도 안 하는데 뭐라고 짓지? 아무렇게나 져주자. 아무렇게나 막 져줘요. 그런데 동물이 한두 마리예요. 공중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얼마나 많았겠어요. 짓다가 말고 지치고 짜증나니까, 왜 이렇게 동물은 많은 거야? 이거 다 뭐라고 져주지? 하면서 불평하고 찡그리며 마지못해 그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하지 못했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이 행복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 당시 아담이 지혜롭고 부지런한 아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동물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을 때, 이런 멋진 일을 내게 맡기시다니 잘 지어주고 싶어. 자, 동물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잘 관찰을 해서 그 특징에 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자,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동물들이 다 모양이 달라요. 움직임도 다 달라요. 소리도 다 달라요. 크기도 다 달라요. 아담은 동물들을 관찰하다가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너무나 거대해서 막 감탄도 하고. 자, 이렇게 그 동물들 이름을 기쁨으로 그 특징에 맞게 정성껏 잘 지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했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이 행복하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 일을, 교회에서는 봉사를, 가정에서는 가정일을, 그 맡겨진 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참 잘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설거지를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좋아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설거지는 꼭 자기가 맡아서 정성껏 해요. 항상 웃으면서. 제가 하도 대견해서, 자매님은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저는 설거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거든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 더러워진 그릇들을 보면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버리고 싶대요. 그렇지만 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세제로 물로 깨끗하게 씻는데요.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쓸모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진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본대요. 이 세상의 욕심으로, 질투심으로, 그리고 마음속의 정욕으로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워진 자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리고 싶으실 텐데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 가운데, 또 이 모임 가운데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자기를 다시는 쓸모있는 그릇으로 깨끗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대요.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그 일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정신을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결혼의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이 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그 놀라운 목적에 맞게 나를 기쁨으로 그 일을 찾아가는 것.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이 가장 훌륭한 결혼 준비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준비시켰어요. 자, 이번에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물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자, 우리 각자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분명히 부모님께서 지어주셨겠지요. 그 이름 좋아하세요? 만족하세요? 긍지를 느끼세요? 그 이름은 바로 나를 대표하는, 나를 상징하는,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대표적인 명칭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불려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혹시 부모님께 꾸지람 들을 때만 그 이름을 쓰여졌기 때문에, 아니면 학교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그 이름이 불려져서 혹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계시다는지,
아니면 상 받을 때만 불려져서 이렇게 딱 이름만 들리면 아, 또 무슨 상을 받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은 없는지, 또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이 참 중요해요. 제 이름은 은순이에요. 제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냐면 저희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저희 할아버님께는 아드님이 네 분이나 됐죠.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맏이고 또 그 네 분의 아드님이 낳은 딸들이 많아서 저희 할아버님 손녀딸이 10명도 넘어요.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맏이고 그 중에 또 제가 맏이에요. 제가 맏손녀죠.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저희 손녀딸들 이름을 다 은자 돌림으로 지어주셨어요. 저희 사촌 여동생들 이름을 보면 은주, 은종이, 은영이, 은용이 이렇게 다 예쁜 여자 이름들을 지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 이름을 제일 촌스럽게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 은순이.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일 예쁜 자를 골라내시지 내 이름이 제일 촌스러운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이름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은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순은 순할순이라는데 한자로는 순할순이에요. 저는 재해석하기를 순종할 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양은순 그러니까 은혜롭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와 괜찮죠? 이렇게 제 이름을 멋지게 재해석하고 나니까 참 제 이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제 이름을 불러줄 때도 참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좋아해야 남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어요. 저는 늘 결혼 준비를 강의할 때마다 우리 남성들은 내가 여성이라도 나 같은 남편을 선택할 거야 이런 긍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성들은 내가 남성이라면 나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거야 그런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난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정말 결혼 준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제 앞에서 물고 바로 나다 그러시면 돼요. 마음속으로만. 자, 여러분의 이름이 여태까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미로 불려졌던 또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셨던 상관이 없어요. 그 이름들을 가장 긍정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난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까지 담아서 멋지게 재해석을 하세요.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이 시간 다 하라고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숙제 많이 내주고 유명한 교수니까 숙제로 내드리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소그룹에서 혹은 이렇게 모임에서 혼집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멋지게 재해석을 하세요. 저는 이남이녀 사남매를 낳은 어머니예요. 현대 야만인이죠. 그러나 긍지를 가진 야만인. 저는 사남매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은 손주도 넷이나 벌써 됐어요. 저희 사남매는 저는 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200점 만점이에요. 제 마음대로 됐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현자는 가족 돌림이에요. 그래서 딸은 은혜다. 아들은 진리다. 그래서 은연, 진연, 혜연, 리연. 저희가 애들을 부를 때 은혜, 진리연 그럼 내 아이가 다 와요. 저희 집의 가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희 남편과 제가 충만이에요. 자, 그 저희 아이들은 참 사남매가 똘똘 뭉쳐있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단짝이 됐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의 아들임이에요. 우리 아들도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둘이 단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할렐루. 최할렐루.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그 친구를 아주 감싸요 항상.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친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 얘는요 학교에서 칭찬만 받아야 돼요. 얘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했고 선생님이 역정이 나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시면 정말 듣기가 싫어요. 아마 가정에서 부모님이 좀 언짢으셔도 아드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그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영원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제 20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 자, 다시 한번 2장 20절. 한 목소리를 묵상해보죠. 시작. 아담이 모든 육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의 이름을 다 짓고 난 결론이 뭐예요? 아, 내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해. 라는 사실이에요.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자기의 돕는 배필을 뽑아낼 존재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귀하고, 나름대로 아름답고, 나름대로 다 위대하고, 그렇지만, 자기 돕는 배필로 뽑아낼 존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짝이 있었어요. 아, 나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도 내게도 그것이 필요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 미리 주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줘야 감사할 줄 알고 귀혁일 줄 안다고요.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경험을 했죠. 지금은 30이 넘은 우리 큰아들.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다 유학생이었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졸라.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아휴, 예, 지금 자전거 사봤자 한국 나갈 때 짐만 돼. 한국 나와서 사자. 그런데 금방 저희가 학기가 끝나니 나오자마자 금방 사줄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또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또 조르기도 하고 또 막 친구들 것을 잘 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귀히 여길 수가 없어요. 타고 오면 저녁 때 막 반짝반짝 기름걸레로 닦아놔요. 그리고 밤에는 막 현관에다 들여놔요. 새벽에 이슬 맞으면 녹슨단 말이에요. 막이 되고 나니까 자전거 탈 기회가 있어요. 아침 새벽 6시에 학교를 가면 밤 11시나 돼 돌아오는 실정이었죠. 할 수 없이 막내한테 물려줬어요. 아직 어린 막내가 형이 타던 반짝반짝 자전거를 물려봤거든. 좋아는 하지요. 그런데 얘는 한 번도 자전거를 기도해보거나 기다려보거나 졸라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얻게 되니까 좋아는 하지만 귀여기질 않아요. 현관에 이렇게 들어오기는커녕 생전 닦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갔다 들어오더니 엄마,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말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자전거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려서 얻게 된 것은 귀역일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얻게 된 것은 귀역일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시죠. 그런데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 늘 내 곁에 있는 나의 가족. 어쩌면 늘 내 곁에 의뢰 있거니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좀 보시겠어요? 연습 좀 해볼까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 자기에게 돕는 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저는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생의 운전대를 쥐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자, 운전을 시작하려면 뭐부터 하세요? 공부부터, 이론부터 배우세요. 자, 그리고요, 실기도 하고 연습 차를 사서 한 길에 끌고 나가죠. 그래도 평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운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생의 운전대를 잃은 결혼하는데 여러분 이론 배우세요. 혼전 교육과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HIS University에서 많은 가정사역자들을 길러내고 저희 학교는 전 세계에 가정사역의 PhD,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학교예요. 그리고 MFT,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이 가족치료사, 심리치료사를 한국말로 배워서 미국 정부의 정시로 인준하는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기도 해요. 놀라운 긍지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주변의 교회들과 연계해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저는 크리스탈 캐테드랄 처치, 여러분이 아마 유명한 교회, 수정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수정으로 된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결혼식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 많은 교회들은 좀 중국에서도 이 라이선스, 결혼 증서를 받으려면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상식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결혼의 그 역할이 뭔지,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교육과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특별히 이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빨리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더 늦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과의 갈등을 반드시 해요. 우리는 자녀일 뿐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잠깐 담임 목사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이 교회 일환이에요. 이틀밖에 안 되면 짧은 기간 인식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런 교육을 받으세요. 지금 저 상담을 요청하세요. 아마 프리로 해주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저는 사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해야 돼요.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좋은 자동차부터 구해요. 그러면 운전면허도 못 따고 이런 딱이 아니라 온 주변이 다 엉망이 된다고요. 지금 결혼에 대한 물질적인 영적인 준비 서술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2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세요? 깊이 잠을 재우셨어요. 왜요? 네, 갈비뼈를 취하시려고 갈비뼈를 취하는데 왜 아담이 깊이 자야 돼요? 아, 아플까 봐. 아, 최초의 의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대요. 마취 효과라는군요.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깜짝 놀라는 기쁨을 주려고 재우셨대요.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사람이 좋은 걸 봐도 선잠 깨고 나면 괜히 투정을 부린대요. 그래서 깊이 자게 하셨대요.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안 자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성가셨겠네요. 크게 해주세요. 작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성가셔서 못 만드실 것 같아서 재워버렸대요.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안 자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하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갈비뼈를 빼서 모조품을 또 만들고 그러면 안 된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와는 아담이 전적인 하나님만의 솜씨로 물론이었죠. 하나님밖에 안 계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 자기 자신을 보고 외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들만 믿으면 여러분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세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이 눈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저희 남편이 저를 고를 때 많은 자매 중에서 저를 골랐던 게 뭔지 아세요? 눈빛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눈빛은 얼마나 그래서 뭐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못해서 열 때는 꼭 밥을 주고 가시는데 먼데 성지여행을 가서 좀 시간이 지체되면 그냥 얼마나 주의를 하는지 몰라요. 물고기 그냥 어떻게 될까 봐. 막 저희 온 식구한테 이렇게 그 좁은 그냥 공간에서 막 왔다갔다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맨날 불평을 하죠. 당신을 좀 이렇게 가둬놓고 왔다갔다 하는 걸 누가 지켜보고 뭐가 좋냐 막 그래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아 이거 내가 봐주는 게 영광이지 막 이러면서 저희는 맨날 부부싸움 물고기 때문에 해요. 저희 아이들이 저 엄마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저 남편이 어느 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반가워서 아빠다 그러고 봤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진현아 물고기 밥 줬어? 우리 아들이 너무나 실망했어. 아빠는 물고기밖에 몰라. 가족들 아무도 안 보고 물고기 한 번부터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밥을 주면서 막 눈을 흘려요. 우리. 야 아빠가 너 물질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물고기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지고 색깔이 이뻐지질 않아요. 그리고 서서히 한 마리씩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밥도 주려는데도 주고 다 물도 갈아주고 다 해줄 거 다 주는데 왜 그럴까요?
흘겨보는 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에 가면 궁전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12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12 제자의 이름을 붙여놨다고요. 그러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가론유다. 근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종류의 나무가 동시에 심겨지고 동시에 케어를 받는데 가론주다라는 팻말이 붙은 나무는 너무너무 자라질 못하고 까실해요. 왜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괜히 가론주다가 눈을 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자라질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어떻게 보세요? 아, 눈이 조금만 컸으면 좋았을 걸. 어디가 점점 날씬해야 되는 거. 이런 눈으로 못마땅한 눈으로 보시면 점점 못마땅한 모습이 된다는 걸 아세요?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점점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걸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표정이 달라지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우리가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러면서 볼 수 있어요?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겠지요? 부드러운 눈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면서.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미소를 짓는 표정이 가장 뇌 호흡에 좋대요. 뇌세포가 가장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 보시면서 웃으면서 자신을 보시라고. 그리고 남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 눈빛은 저절로 아름다워져요. 자, 이와 같이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이 아담 하나님 차곡차곡 준비를 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만들어 놓으셨어요. 퀴즈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까요? 자,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어요 하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네,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 것 같아요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많으시네. 동시에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아, 네. 경우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정답을 몰라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해답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막연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뢰껏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고 아담이 사랑의 고백도 먼저 했으니까 아담이 하와를 먼저 받겠거니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어요. 아무래도 하와가 아담을 먼저 본 것 같아. 여성들이 점점 적극적이 되고 더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잖아요. 자, 만약에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다면 아담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틀림없이 잠자는 모습을 봤겠죠. 자, 이제 두 분씩 짝이 되세요. 편안한 관객끼리. 자, 두 분씩 짝이 되세요. 삼각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두 분씩만. 두 분씩 짝이 되세요. 짝이 없는 분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세요. 자, 왼손 마주 대하고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승부를 내세요. 자,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신 분. 자, 왜 지셨어요? 여유가 있어서 지신 거예요. 자, 이 여유 있게 지신 분이 1분 아담이 되세요. 자, 그럼 옆에는 의뢰껏 하와가 되겠죠? 자, 하와는 아담한테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여유 있는 아담이에요. 시작. 당신은 여유 있는 아담이에요. 자,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왜 이기셨어요? 똑똑해서. 자, 아담은 하와한테 당신은 매력적인 하와예요. 시작. 당신은 매력적인 하와예요. 남녀 성별 상관없어요. 우리 여유 있는 아담들 한잠 주무세요. 피곤하시죠? 자, 매력적인 하와들이 자는 아담을 깨우세요. 재주껏 깨우세요. 그리고 눈을 뜬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일까? 거기까지만 시작. 아니, 다 일어나셨어요 벌써? 부지런한 아담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아직 젊은 팀인데도 역시 한국의 하와는 한국의 하와네요. 제가 홍콩이나 미국 이런 데서 이렇게 롤플레이를 시키면 하와들이 얼마나 적극적인데요. 막 뽀뽀도 하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또 꼬집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깨우는데 세계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냥 처분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도 아담은 다 알아서 일어나더군요. 자,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저는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선교사 자녀들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연령부터 대학생까지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이성교제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여행에 지쳐서 너무나 강의 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다 나눠줬죠. 그림을 그리자. 내가 요담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상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큰 학생들은 그래도 정성껏 그려요.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들은 막불도 그리고 이상한 그림을 막 그려놔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 그렸으면 종이에다 손을 얹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꼭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얘네들이 막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아멘 하지 않을 거예요 막 그래요. 제가 발견한 것은 아무리 개구장이라도 기도의 능력은 믿더군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줬어요. 이제 기도할 거니까 얼마나 정성껏 그리겠어요. 근데 막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막 쭉 그려갖고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써요. 제가 발견한 건 다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제일 먼저 하와를 보고 첫 마디가 뭘까? 거기 초등학교 6학년 아주 개구장이 남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크, 이게 웬 떡이냐? 저는 그 의미심장한 개구장의 답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더군요. 자, 성경에는 아담이 첫 마디가 뭐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넌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우악스럽고 소유욕을 나타내는 폭군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하면 그 전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이 내용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남편된 자들아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고요. 왜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남편은 연약한 그릇. 여기 연약한 그릇이 있어요. 연약한 그릇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돼요. 아무리 예쁘고 값진 그릇이지만 담뱃재를 털어놓으면 재터리가 돼요.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되지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만든 그릇일지라도 꽃을 꽂아놓으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돼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결정지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연약한 것의 특성은 깨어지기 쉽다는 데 있어요. 자,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연약하니까 둘 다 깨져요. 그런데 더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깨질까요? 더 쉽게, 더 몹시 깨져요. 여러분, 이성교제에서, 잘못된 이성교제에서 더 상처받고 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에요. 여성들은 여러분이 부엌에서 그릇을 더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다뤄야 더 조심스럽게. 여성들은 자기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앞서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남녀는 물론 평등이에요. 평등하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름은 다른 대로, 용도대로, 하나님이 원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평등이에요. 여성들은 언제까지든지 자기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성교제, 여러분, 손전순계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혼전순계를 강조해왔지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해보면 부부를 정말 문제가 많은 부부들 보면 이 연애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전순계를 지키지 않은 부부들은 결혼한 다음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게 돼 있어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쫓아오지요. 상담해달라고. 이미 깨어진 그릇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뭐라고 결단했냐면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힘을 주셨어요. 너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이 너에게는 중요한 거야. 만약 여러분 가운데 문학의 조예가 있는 분이라면 그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 놀라운 문학 작품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지요. 우리는 설사 성적으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이 시간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성교제는 정말 서로를 귀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짝지으신 배우자로서 결단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사랑이란 집착이 아니에요. 집착과 사랑은 달라요. 나에게 노하는 사람에게는 노를 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그런 애틋한 느낌들은 사랑의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이 결혼에 필요한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에요. 책임을 지는 것이 결혼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일생 동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책임지겠다라는 결론이 바로 결혼의 결정이에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자, 이제 하와를 맞이한 아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품을 하든 누워있든 뛰어다니든 걸어다니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와가 존재하게 되니까 어때요? 표정 관리도 해야 되겠지요. 걸음걸이도 달라졌을 거예요. 왜요? 내게 의미심장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나를 모든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존재가 누굴까요? 연인 이전에, 부모님 이전에, 또 배우자 이전에,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한 주교가 어렸을 때 아주 경건한 할머니 집에 놀러가게 됐는데 그 집 벽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떠듬떠듬 그 말을 읽으면서 그냥 움찔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얘야,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신단다. 네가 뭘 잘못하나 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야.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게서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 사실만 기억해라. 그 소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사실만 인식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하와를 맞이한 아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맛있는 열매가 열었으면 옛날에는 혼자 그냥 뚝 따먹으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를 먼저 따줘야 돼요. 그럴 때 아담이 에이 귀찮아. 나 혼자 살 때가 좋은데 맛있는 걸 먼저 따줘야 돼. 이렇게 불평하는 어리석은 아담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는 막 연구를 해야 되죠. 어떤 열매가 제일 맛있게 익었을까? 하와는 뭘 제일 좋아할까? 언제 어떤 걸 따줄까? 연구도 하고 고민도 생기고 또 눈치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일 맛있는 걸 가장 좋은 때에 딱 따줘요.
그럼 하와는 어떻게 할까요? 아우, 맛있어. 행복해 하겠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어때요? 살맛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볼까요? 거예요.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 자,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담과 두 사람은 그 위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동화 이야기 같지요. 성경책은 동화책이 아니지요.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결혼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어요. 얼마 만에요? 얼마 만에 그렇게 됐을까요? 1년? 100년? 10년? 아무도 몰라요.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두 사람은 쫓겨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죄를 짓거든 아담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죠? 당신이 함께 해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던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저럴 수가 없어. 실망이 컸겠죠? 원망도 되고, 분노도 생기고, 두려워지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한 아담의 본심은 뭘까요? 저는 결혼한 지 36년 됐어요. 결혼하고 20년 동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이 뭐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럴 때는 언제고, 죄를 짓고 나더니 비겁하고 나약해져서 이 여자 때문에 이꾸려했다고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고 정말 비겁해.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5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됐지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하와의 권고를 받은 아담, 그것을 먹는 날이면 정녕 죽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먹었어요. 왜요? 그 순간 아담은 이렇게 결단을 내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 하와 없이 나 혼자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하와와 함께 죽기를 택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오해받는 아담. 이후로 아담들은 많은 오해를 받아요. 한국의 아담들은 더큰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표현을 할줄 몰라서. 저희 남편도 예외는 아니에요. 전형적인 한국 남성. 예를 들면 제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서툴러서 손가락을 다 칼로 베지요. 그래서 피가 나지요. 그러면 남편한테 엄살을 부리지. 어머, 이거 피나요? 막.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 내 소중한 내 아내 손가락에 피가 나다니 내 가슴이 아파. 약을 좀 발라주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줄 몰라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벌컥 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조심하라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아니, 왜 화를 내요? 아픈 사람은 난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표면적인 감정과 내면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표면적인 감정은 뭐예요?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인 감정은요,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자, 하나님의 판결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란 말은 내면적이란 뜻이에요. 어떤 게 진짜예요? 내면적인 게 진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내면적인 감정을 인식을 못해요. 본인도. 또 표현도 못하고 서로 알아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오해가 많아요. 뭐, 부부 사이만 그렇겠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오해가 많죠. 우리 아들이 고3 때밤 12시나 돼서 학교에서 돌아왔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따뜻한 간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어떤 데 30분 이상 늦을 때가 있죠. 너무 초조하죠. 그 밤중에 연락할 데도 없고. 그러다가 늦게 탁 나타나요. 그럼 첫 마디가 뭐예요? 아, 왜 이렇게 늦어? 늦으려면 전화라도 했어야지. 그러면 저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짜증내려면 주무세요. 그래요.
왜 짜증을 내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이에요. 가족끼리는 그래서 오해가 참 많아요.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고 내면적인 감정을 찾아낼게요. 시작. 내면적인 감정을 찾아낼게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어떤 모습으로 쫓겨났을 것 같아요? 아담이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지요. 그래서 아마 하와를 원망할지도 몰라요. 여자가 났어서 되는 일이 없어 그냥. 그러면 하와는 뭘 했겠어요? 당신도 먹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쫓겨났을 수도 있었어요. 쫓겨나서 사는 삶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옷을 입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농사일을 지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리고 흙투성이 가서 돌아오겠지요. 그러면 하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정말 속상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엉뚱한 소리를 할지도 몰라요. 아유, 땀 냄새. 먼지 좀 딸고 들어와요. 그냥 청소 탁 해놨는데. 자, 그럼 아담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이렇게 서로 원망하며 싸우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위대한 부부예요. 가끔은 한 청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든지 상담을 하러 와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근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대한 부부시기 때문이지요. 저거나면 아담이 쫓겨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당신은 서쪽으로 가. 난 동쪽으로 갈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각각 헤어졌더라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면서 가인과 아벨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한 번도 각각 헤어졌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부부예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고 그냥 서로 사랑만 하고 아주 그냥 오손도손 달콩당콩 그렇게만 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자기가 행복하게 해서 결혼한 사람은 환멸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도 각각 헤어지지 않고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것이다. 놀라운 승리의 약속이에요. 그 대신 그 원수는 너희들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원수들에게 발꿈치를 물리지요. 발꿈치를 물리면 아파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참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래, 우리는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트린 놀라운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도 위기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이라 more than conquerors 라는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남들은 다 그렇게 잘 사는데, 다 그렇게 편하게 누리면서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냐고 항의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자기는 청소년 시절에 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나의 어머니가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 억울하대요. 그래서 몰래 몰래 남이 하는 거 다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해봤대요. 그랬더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야 자기는 깨닫는데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바로 이 세계 역사는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깨에 온 세계 운명이 달려있어요. 특별히 한국, 세계에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뽑아내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미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결을 지킨다든가 또 힘들어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든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니까. 자,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쫓겨나면서 하와가 먼저 사과할 수도 있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쫓겨나고 말다니. 먼저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담은요. 아니지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걸 내가 미안하오. 자, 그러면서 쫓겨났다면 어떨까요? 쫓겨나서 사는 삶을 봐도 정말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흙투성이 돌아왔을 때 하와가 마주 뛰어나가면서 수고하셨어요. 당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셨는데 걱정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지요. 그러면 아담은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다 당신을 위해서지요. 당신을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고 싶었는 걸. 그러면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어차피 쫓겨나서 사는 삶을 살고 있지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없어요. 우리는 다 쫓겨나서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크리스찬들은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지금 현재 가정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을 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큐티를, 디보션 타임을 매일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 정말 사모하세요? 사랑하세요?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며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그리고 그 신랑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신부가 과연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 마귀의 유혹에 세상 물결에 여러분 속의 정욕에 나는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신랑을 슬프게 하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신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 눈 감고 기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언제 다시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놀라운 기회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별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건참 좋지만 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세요. 아침 식사를 하지 전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식사하지 마세요. 시작하시죠. 그럴 때 영적인 배고픔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우자를 잘 만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이 된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 시간 네,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싶은 분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번쩍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번쩍 드세요. 자신 있게 드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는 거예요. 네, 손을 드셨어요. 내리세요. 오늘 날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식사를 하세요.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신부로서의 영광과 그 특권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끄러웠던 것, 또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식사를 하지 않기를 결단하여 손길을 든 아름다운 청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젊은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정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